야, 이거 봐. 아유, 이게 쌀인가 봐. 밀인가? 쌀. 전화 왔다, 전화. 쌀. 나와요. 진짜 여러분 어떤 맛인지 아시겠어요? 말도 안 나와.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라면을 하나 끓이는데 다섯 명이 먹어야 돼서 물만 다섯 명 5인분을 부은 거야. 근데 이 물을 졸이려고 너무 많다 싶어서 졸이려고 끓이다 보니까 떡이 풀어졌어. 떡 끊어지는 거 보이세요? 간이 약하고 맛은 느낄 수 있습니다. 지금 댓글창에 웃음으로 도배가 되고 있는데요. 저도 같은 심정이에요. 네, 여러분. 설명이 찰떡입니다. 라고 보내주시는데, 네.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, 어때요? 제가 준비가 좀 미흡했지만, 사실은 제가 뭐를 확인했어야 되는데, 그러질 못했어요. 아쉽게. 네, 시간 관계상 조금 빨리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이걸 넣었는데, 이건 제 탓입니다. 여러분. 그래도, 우리 어묵은, 어묵도, 어우, 어, 예, 와. 여기까지만 할게요.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얼레벌레라는 별명을 얻었거든요. 뭐든지 하면 얼레벌레 넘긴다. 얼레벌레 한다. 여러분, 얼레벌레 떡볶이. 오늘 보여드렸고요. 이 시간에 떡볶이 괜찮으시죠?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바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그래도 떡볶이는 사랑입니다. 감사해요. 슬기스백! 여러분들 제가 돌아왔습니다. 와! 아니 근데 진짜 지금 뭐 떡볶이에 물이 많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장내를 감도는 떡볶이 냄새는 와 거의 뭐 백종원 쌤인 떡볶이 양념급이에요. 지금 굉장히 냄새가 좋습니다. 예, 뭐 국물 떡볶이도 있고 요즘 떡볶이도 다양하게 나오니까요. 한번 예, 우리 김선호 씨 믿고 한번 집에서 해 드셔보세요. 예, 어쨌든 조금 먹고 싶은 구미가 당기는 그런 아주 향긋한 향이 지금 이곳을 맴돌고 있습니다. 자, 우리 선호 씨가 잠시 준비를 하는 동안에요.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 선호 씨의 매력은 어떤가요? 뭐 이런 질문. 어우, 답하기도 너무너무 솔직히. 웃고 있던 너와 내가 생각나는데 네 무릎을 베고 하늘을 보면 먼 훗날 우리 얘기를 했는데. 아, 이게 진짜 떨리는구나.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안 떨리는 음색이 안 들렸는데? 목이 막 떨려가지고 저절로 바이브레이션이 되는데? 너무 멋졌어. 물 한 잔 먹고. 고마워. 그럼 오늘 소원들이 많아. 너 탈탈 털릴 준비해야 돼. 와, 우리 선우는 도대체 못하는 게 뭘까? 못하는 게 없는 게 못하는 것 같아. 너희들도 우리 선우한테 바라는 소원이나 또 응원 댓글들 마구마구. 소극적으로 출발해. 자, 두 번째. 배어 밀었어. 자, 마지막 세 번째. 너 리액션 좋다. 난 찐 리액션이야. 거짓이 없어. 자, 간다. 세 번째. 야, 그야말로 3주입니다. 점점 커지고 있어, 하트가. 우와. 아주 천천히 하나씩 보여줬는데 이런 건 좋은 건 또 보냈다고? 너 앵콜 할 수 있어? 앵콜로 한 번 더 해, 이어서. 너무 힘들다. 할 수 있어, 너라면. 자, 간다. 자, 시작. 아, 둘, 셋. 고마워요. 야, 지금 이거 보면 미드 이제 오늘 밤 잠 잘 잤다. 어떡할 거야. 이러다가 너 지각한다. 빨리 일어나. 들었구나. 너 손오빠가 하는 거 보니까 들었어. 손오빠 목소리요? 아, 빨리 일어나라니까. 네. 일어났다. 일어났지? 너 일어났지? 네. 일어났어? 네. 빨리 일어나서 나갈 준비해. 어머, 나는 바로.
진짜 너무 달달하다 노란 사람. 괜찮니? 선우야, 너 때문에 오히려 지각이 늘 수도 있겠어. 정말? 그럼 이번에 좀 다른 버전으로 좀 버럭하면서 깨워볼래? 오케이, 괜찮아? 알았어. 괜찮아? 좋아. 지금 오케이. 좋아. 오케이, 오케이. 그러면은 좀 버럭하면서 진짜 약간 모닝콜 다운 모닝콜로 한번 가볼게, 다른 버전으로. 네? 지금 몇 시입니까? 8시. 시간이 8시입니다. 8시까지 씻고 밥 먹고 했어야 그 시간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. 죄송합니다. 지금 안 일어나고 뭐 하는 거죠? 아직도 민기적거리고 있나? 네. 하나 진짜 어이가 없네. 빨리 일어나! 오, 진짜 깜짝 놀랐어. 야, 정말 너 진짜 한지평 아직 못 버렸구나. 좀 있는 것 같아. 너도 약간 질척거리는 스타일이야? 나 발목 붙잡고 있어, 지평이. 사실 우리도 그렇거든, 지평이. 와, 어쨌든 선우야, 너 덕분에